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오신 게스트 분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서울에서 온 29살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실화입니다. 정말 실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죄송한데 머리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원래 미용실 다니다가 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셀프로 이제 밀다가 이제 6월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6월이면은 이제 한 4개월 남았네요. 네. 네. 좀 이제 길르다가 이제 잘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뭐 몇 개월 동안 혼자서 셀프로 자르시게 된 거예요? 거의 한 3년? 네. 3년 만에 미용실 처음 오신 거예요? 거의 예 네, 그래요. 와, 그럼 그동안 셀프로 투블럭을 미신 거예요? 네. 투블럭을 미셨는데도 버섯이 되셨네요. 이게 자, 머리 상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마는 이렇게 많이 넓으신 편은 아닌데 요 정도면 남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나, 둘, 셋. 이거 보세요. 세 개 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에 있는 머리가 셀프로 미셨던 이 투블럭이고요. 그 혹시 안에 있는 머리를 그동안 몇 미리로 미신 거예요? 9mm 아니면 6mm요. 9mm랑 6mm. 네. 구렛나루 뿌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구렛나루 뿌리가 귀 위 여기에 있으세요. 얼굴은 지금 되게 작으신데 위로 갈수록 두상이 커지시는 타입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뼈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죽고 뼈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많이 튀어나온 상태이고, 네 맞아, 전구 모양이에요. 전구 모양이고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두상과 얼굴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 스타일을 잘랐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보다, 즉 M자 라인, 관자놀이, 구렛나루 이쪽 라인보다 위에가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일단 그 전에 그 샴푸 언제 하셨죠? 오늘 아침에. 모자를 쓰신 것 같은데 샴푸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샴푸는 네. 셀프예요. 네. 뒷머리에 숨겨주신데 북침이 있습니다. 재배추리가 형태가 조금 많이 뛰고 있는데요. 뿌리가 좀 아래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자라있어요. 가마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들. 아, 독침도 있고요. 네. 자, 구렛나루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렛나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렛나루 이쪽, 관자놀이 아래쪽으로 자르지 않을게요. 구렛나루 만드는 중입니다. 부상이 이쪽 부분에 조금 많이 튀어나와서 여기는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 자르게 되면은 튀어나오고 들어가 보이실 거예요. 왜 혼자 자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용실에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맞죠? 네. 자, 잘라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리는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올드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이 머리 올리는 것 자체가 원래 올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올리면은 인물이 포마드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런 머리가 예뻐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머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제 뒷머리 볼게요. 네 뒷머리 생각해가 많이 심한데. 아, 깜짝 놀랐잖아. 울버린인 줄 알았잖아. 심각합니다. 이게 자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뒷머리 자를게요. 지금 제비추리 이게 뿌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되게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래쪽 기장 6mm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6 아래 뭐 4, 3 이 정도 짧게 치셔갖고 뿌리를 아예 그냥 싹 다 없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4mm로 한번 올려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mm거든요. 뿌려서 아래 있는 거 긁어야 되네. 지금부터 질감 처리할 거예요. 머리가 그래도 좀 많이 뭉툭하고 방아지 같잖아요. 이거를 가위로 조금 풀어줄게요. 얘네들 확실히 좀 무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오른쪽은 조금 소프트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커트로 한 40% 정도 잡아주고 따옴펌을 한번 좀 눌러주시면은 머리 감고 나왔을 때 예쁘게 눌려있죠. 어때요? 괜찮죠? 네. 자,
남자 이제 따운펌 할 건데 여러분들 따운펌 할 때 주의할 부분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상 자체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기가요. 구렛나루 쪽은 남들보다 막 뻗으면서 떠는 타입은 아니라서 중요하진 않고 정확히 이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장 많이 떠요. 자 이제 커트 조금 마무리해서 수정해드리고 오늘 머리는 포마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에즈펌 가르마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포마드로 좀 인사드려볼게요. 자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포마드 하시면 좀 올드해질 거예요. 당연히 올드해집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저기 나는 저 재방송인데 저는 뭐 연어 오빠는 제 거예요. 그래 고맙다. 가로치고 덜렁덜렁. 어? 덜렁덜렁. 그게 뭔지 아시는 겁니까? 솔직히 연아님이 조금 더 잘생겼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니? 굳이 그 뒤에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자, 우리 한번 발라볼게요. 채우신답니다. 저 혹시 헤어라인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한가운데 여기만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만 좀 정리해드릴게요. 뿅. 혹시 이렇게는 안 되나? 지금? 어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어서 진짜 한민간 같아요. 한민간 같아요. 한민간 같아요. 아니 아까는 얘기하셨는데 닮은 거야. 깜짝 놀랐어. 살짝 젖은 머리 어떠세요? 저는 젖은 머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섹시하게 여기서 찬바람으로 수분기만 살짝만 제거. 그럼요 젖은 머리가 되게 또 매력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눈매가요 찢어졌잖아요. 네. 우도환 같은 얼굴 그 눈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젖은 머리 되게 잘 어울려요. 즉 이렇게 생기신 분이 젖은 머리는 잘 어울린다. 살짝 젖은 머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연예인들 머리 이렇게 많이 빼거든요. 머리만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모델들이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머리는 화보 찍을 때 보통 그래서 젖은 머리 할 때는 이게 딱 정면에서 찍게 되면은 젖은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풀어가지고 요 정도 느낌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뿅. 오, 자 오늘 뭐 머리 예쁘게 받았는데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뭐 포마드 하다가 호불호 좀 갈려가지고 바로 이제 뭐 젖은 머리로 바꿨는데 예쁘게 봐 주셔갖고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걸 빨리 네, 축하드리고 잘 사시고 사랑하시면서 뿌리 될 때까지 꾀하고 네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